자, 그 다음에 차고 이렇게 보는데, 그지? 차고는 보면, 여러분, 그저 그, 40페이지 8번. 40페이지 몇 번? 8번. 그지? 여러분, 차고는 아까 갑을 병이 있으면 효자가 중요하잖아, 그지? 요건은 몇 개? 세 개.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거 그지? 요세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고자가 취소해 가지고 차고자가 뭐해 가지고 취소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해도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뭐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무슨 죄? 해제했단 말이지. 그러면,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 갑은 무슨 배상 책임집니까? 손해배상 책임지잖아요. 근데, 을이 다시 중요분의 차고가 있으면 뭐할수 있다? 취소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지? 효자에게. 근데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위?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한 경우는? 이용한 경우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그거 잡아내는 거 그지? 자 그럼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동기의 차고 뭐의 차고? 동기의 차고 하면은 원칙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렇게 해야지.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잘 나오거든. 자 그럼 갑니다. 틀린 거. 8번 틀린.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당한 법령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아까 여러분은 문제 푸는 수사관이다.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아니,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의도하면 이거 동기지. 항상 아까 여러분은 문제 푸는 수사관이랬다.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하면 이건 무슨 상의 차고? 동기의 차고. 뭐의 차고? 동기의 차고. 그지? 그 다음에 주채무자 소유권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는데 그 가압류가 있긴 있는데 무효다. 그러면 자,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있긴 있는데 뭐다? 무효다. 그러면 없는 거나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주어. 차고는 끊고. 다시 주어, 뭐는? 차고는 유발된 동기의 차고는 하면 누구 때문에 시작했다? 빨리 상대방.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본의 차고. 맞죠? 예. 그 다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그래 하는 경우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은, 자, 여러분, 대장, 관청, 등기부, 다시 뭐, 대장, 관청, 등기부,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확인하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해제한 경우, 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게 틀린 건몇 번? 5번. 요거지, 요거.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중요분의 차고가 있으면 갑은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요 쟁점 알고 있어야 된대, 그지?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양도소득세 차고.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안 나올 거로 생각하거나 적게, 어느 정도 적게 나올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왔다. 매도인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세금을 차고 법률을 차고 다시 뭐 세금을 차고 법률을 차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려니까 누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나온 거 자기가 내겠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걸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9번에 1번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차고의 진위에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차고, 아까 법률에 관한 차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세금.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나왔다. 뭐?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한다.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명백한 경우는 역시 무슨 분의 차고? 중요분의 차고.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 지분에 관하여 차고를 일으켜 계약상의 목적물의 신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 이건 오표시지.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됐습니까?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그 다음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차고에 빠져 국가 토지를 국가에 정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 9번에 4번은 오표시다. 무슨 표시? 오표시. 그래서 잘못 표시한 경우 오표시고,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뭐 한 대로? 합의한 대로. 합의한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10번.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요거. 자, 상대방이 잘못을, 어리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 그럼 어리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서 무슨, 어리 갑에게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근데 어리에게 중요분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갖고 무효화되면은 갑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거. 옳은 것.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의 전체를 무효로 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1번 정답. 2번 표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자, 표자가 아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무슨 방에게 상대방이 손해 발생해도 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표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이상 취소된 의사표시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차고에는 의사표시가 표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더라면, 자, 손해가 발생, 무슨적 불이익을 입어야,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차고가 표자의 중대한 과실에 한 경우 끊고 상대방이 표자의 차고를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했다,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표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차고에 놓고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증명. 여러분,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는 것은 누가 입증?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노? 상대방이지.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무효가 되어야 좋습니까? 유효가 되어야 좋습니까? 유효. 그럼 상대방을 뭐 효력을 뭐 유지하려는 자, 효력을 뭐 주장하는 자, 이렇게 해야지.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고? 표자지. 자기가 자기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방이 입증해야 되노? 상대방. 상대방은 유효로 하고자 합니까? 무효로 하고자 합니까? 유효. 효력을 많은 자, 주장하는 자, 효력을 유지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다른 말로 고치면 누구고? 표의자. 그치?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하면은, 상대방이 입증하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막 했을 필요 없고 일단은 이거 돼야 되는데 칠판 무슨 판? 칠판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해지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중대한 과실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 맞습니까? 예. 근데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11번. 1번 짱짱짱 금방 물에도 차고는 임의규정 차고 무슨 규정? 임의규정 차고가 있어도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는 표자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109조 차고는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2번 찾아라. 여러분 2번 핵심 단어 미미하게 부족 숫자 가격 실의 수량 면적 지적 넓이 이런 게 미미하게 부족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의 차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서명날인의 착각에 빠져 연대본형서명의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장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다시 뭐 무슨 방위 경우 끊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자는 됐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재밌습니까? 예. 돼야 된다. 그 다음 5번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갑니다. 사기. 여러분 사기는 누구를 나쁜 놈으로 보노? 그렇지.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표자가 뭐 착오인데 요 109조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무슨 검? 조금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자. 무슨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주관적.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주관적 많이 없다. 주관적 요구하고 사기 강박 나오면 무조건 주관적. 무슨 강박? 사기 강박 나오면 무조건 무슨적? 주관적. 근데 여러분 가등기 담보법 가면은 우리 안 배웠는데 그지? 가등기 담보법 가면은 채권자가 나중에 그 물건을 자기가 하려고 그 물건 가격을 평가하거든. 누가 평가하느냐 하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다. 그러면 지금 채무자 물건인데 누가 평가한다? 높게 평가 낮게 평가? 낮게 평가하지.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찍소리 할 수 없다.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되노? 돈 갚으면 되지. 억울하면 돈 갚아라 하지. 그 누가 평가한다? 가등기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높게 평가, 낮게 평가? 낮게. 누가 평가한다? 채권자가 그걸 무슨 적?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기강박. 무슨 강박? 사기강박. 그 다음 가담법에서 채권자가 담보물을 평가 하는데 무슨 적? 주관적. 무슨 적? 주관적. 무슨 적? 주관적. 근데 여러분 아까 104조에서도 현저히 불균형 이거 객관적. 경솔 공방 무경험은 104조에서 경솔 공방 무경험 이건 무슨 적? 주관적 요건이지. 무슨 적? 주관적 요건. 주관적으로 평가. 됐습니까? 이건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자의 주관적 평가. 되겠습니까? 요 세 개만 하면 된다. 이 말고 또 있는데.
또 있다. 쌍무 계약의 결연성에서 주관적 상호 의존의 결연관계가 있어야 쌍무계약. 그 주관적 상호 의존의 결연관계가 없으면 무슨 뭐 편무. 그래서 요 네 개 우리 민법에 나오는 건 주관적 요 네 개밖에 없다. 사이강박 무조건 무슨 적? 주관적. 가담법에서 채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평가?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 경솔, 궁박, 무경음 이건 무슨 적? 주관적. 현재의 불균형, 아까 현재의 불균형 4배 무슨 적? 객관적. 되겠습니까? 예, 요거 쌍무계약의 결연성의 주관적 상호 의존의 결연. 우리 의리하다가 말았습니까? 어? 예? 12번. 와, 주관적이 나로 한 말이 나왔노? 응? 응? 11번, 5번.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무슨 본의 차고? 중요. 어, 주관적하고 관계없는데. 그지? 하여튼 사이강박은 무조건 무슨 적? 주관적. 그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자. 그지? 12번. 그지? 사이강박. 누가 나쁜 놈? 상대방 때문에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래서 무슨 적? 주관적. 사이강박. 그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잘 내는 게 고소고발. 다시 뭐? 고소고발이 정당하려면은, 다시 금방 말해놓어. 고소고발이 정당하려면 목적 수단 몇 개가? 두 개가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정당. 그럼 고소고발이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수 있다. 있다! 몇 개가 없어야 강박이 안 된다? 두 개. 두 개 중에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광고하면 뭐고? 그렇지. 똑똑하네. 청약 유인. 그래서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유일하게 뻥튀기가 되고 기망이 안 되는 게 광고. 그냥 일반적으로 광고는 무슨 튀기가 안 된다? 뻥튀기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PD 수첩도 나오거든. 인천 청라지구 이런 데 있잖아요. 교통이 사톡팔당 해상타운이 건설되면 막 이런 거 했거든. 예? 했는데 딱 청라지구 입주할 때 가보니까 아파트만 들렁거렁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고 학교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그래 어떤 사람이 막 예? 광고지 가지고 막 소송 제기했거든. 예? 그럼 소송 제기하면 이긴다고 하는 하이에나가 있다 없다? 있지. 변호사들 아, 무조건 이긴다거든. 어? 이긴다잖아요. 어, 그러면, 근데 이제 한 사람씩 거기에 참여해야, 소송에 참가해야 나중에 이기면 돈 받을 수 있거든. 그 한 사람 참여하는데 150만원, 200만원씩 달라고든 뭐, 이길 수 있다니까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 한 300명만 되면 얼마고 200만원 해가지고. 얼마고. 6억씩 막, 어, 300만원 참가하는데 막 하면, 200명씩 이렇게 하면 막 한 6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뭐, 근데 이긴다, 진다? 그렇지. 광고. 왜?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가 기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판례는 어떤 거냐면 광고 중에서 광고업자 자기, 광고를 낸 사람 자기가 실현할 수 없는 것은 기망이 되지 않는다. 뭐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교통이 사통팔달로 떨기고 해성타운이 건설되고 이런 거는 광고를 낸 자기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우리 상가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 내부 시설은 이태리제
외국이 잘 안 됐네, 이게. 이태리 이제 어떤, 대리석으로 하고, 막 금장으로 하며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런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중국산을 쓰고, 북한산 쓰고, 이렇게 해갖고 했다. 그는 뭐가 승립한다? 사이가 승립한다. 이런 거지. 그냥 뭐 광고가, 근데 이제 항상 광고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항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견 설명 틀린 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동묘지가 조성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에 해당한다. 이걸 뭐라노? 이걸 뭐노? 침묵, 부작위. 다시 뭐? 침묵, 부작위한 기망. 침묵도 기망이가 될 수 있다. 늑자, 뭐,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은 것, 이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이가 되려면 분양계약 기망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은 경우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맞죠? 예. 네. 그 다음에 3번 가죠.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고 첨단 오락타운 조성. 자, 첨단 오락타운은 자기 마음대로 신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런 경우는 기망이 가장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이건 뭐 논리가 아니고 판례다. 그 다음 제3자 사기. 여러분 제3자 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노?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 제3자 사기 의사 표시한 자는 표자는 끊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끊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기망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가? 자, 그럼 거기서 여러분 그죠? 아까 했죠? 차고 없는 거 아까 세 개 대라. 오표시 또 아까 적었잖아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 세 개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 뭐 무의식적 불합의 그 세 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뭐 없다 차고 없다 그다음에 그럼 뭐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 빨리. 옳지, 좋다. 제3자 사기. 제3자연 사기. 강박. 또, 107조 나와야지. 무슨 진이? 비진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무효.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어설피시. 또, 요 107조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지?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항상 107조 대리권 남용. 107조 이런 적용한다. 또 대라. 선생 생각 난 모르겠네. 현명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요 네 개. 네 개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다시 상대방이 그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무과실. 꼭 적어야 되나 이게?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상대방이 무슨 방이? 상대방이. 그지? 그럼 요거는 요것도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뭐 유효.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무효. 무효!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다. 어떻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행위로 보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행위로 보고 그 다음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 기속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귀속. 됐습니까? 대리해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결국, 아까 했죠? 또. 요런 거는 언제? 9월 달에 또 다 해준다. 요런 거 모아가지고. 누가? 천일생이가. 현명하지 않았다. 아까 1. 뭐 없고 사고 없고 2. 표현들이 없고 됐습니까? 3.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 되겠습니까? 예. 뭐 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해서 이제 자, 13번 갑니다. 자, 사기강박의 사표지 틀린 거죠. 사기강박에는 소송행위는, 여러분 저번에 했죠?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이거 의사표시 이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법관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 그지? 법관은 뭐 하지 않는다? 잘못을 하지 않는다. 법관은 속일 수도 없고 잘못을 아니다. 그래서 소송행위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 하다? 유효. 공법행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아까, 그럼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하니까 대리인이 누구를 기망했습니까? 상대방. 그럼 상대방 띵하니까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선의면은 취소 없다가 아니고 본인이 선의 무과실,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그 그림 하니까 본인 상대방 대리인인데 누가 대리인이 상대방 했잖아. 그럼 상대방 뭐 하다? 띵.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선의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 본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그거. 틀린 거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 응?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이건 무효. 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뭐? 박탈하면 뭐? 무효.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했죠? 그, 교환에도 광고가 기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 청약 유인이니까. 교환하고 같이 잘 나오는 게 뭐요? 어? 광고하고 같이 잘 나오는 게 교환. 교환은 서로 이제 가격을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무슨 때가 묻어가지고 손때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다. 가격을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제3자 사기를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갑니다. 자, 14번 갑니다. 강박위원 의사표시 가는 거 틀린 거. 여러분 자, 강박 승립 과정에서 강박하면 진이 승립 과정에서 강박 나오면 뭐? 진이고 단지 뭐 강박 일단은 유효무효 유효고 단지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지언정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진이 비진이 진이 잘 나온다. 강박에 의해서 정려하였다 하여 정려의 내심의 효과 의사 뜻과 결려됐다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무슨 의사 표시다? 진이 이로써 단지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밑에 또 나오네. 승립 과정에서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 하면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제3자 강박 무슨 방향에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알았다면 표자는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강박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면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됐습니까? 강박의 위법성은 아까 했죠? 목적과 수단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가 정당해야 강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 그러면 목적이나 수단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뭐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뭐 어디에 위법성이 있고 뭐 강박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있죠? 수단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하면 어떻게? 위법성은 인정된다. 주어. 무슨 성은? 위법성은 인정된다. 위법성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주어. 위법성은 인정된다. 이렇게. 수단이 뭐 하면은 부적당하면. 목적과 수단 몇 개 중에 둘 중에 한 개만 부적당해도 뭐 인정된다. 위법성이 없으려면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어사비 효력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선생님은 설렁설렁하게 굉장히 편하게 푸네. 그게 그렇지. 배운 거 가지고 할 때 막 이걸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사비 효력 틀린 것. 효자가 매매 계약 청약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해설.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언제만? 할. 그걸 발신 후 사정 변화, 어사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죽거나 또라이가 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 다음에 도달주의는 아까 도달 우리 특별한 말이 없이 어사비 효력하면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럼 도달주의라는 것은 어떤 게 도달이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 뭐? 놓여 있는 거. 어떻게? 놓여 있는 거. 그럼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놓여 있게. 그래서 상대방이 정당 사유 수령을 거절한 경우 끊고 그 통제의 내용을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는 어사비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자, 거기 들고, 내용 증명 등기 우편. 다시 뭐,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왜? 항상 우체부가 가서 그거 받잖아요. 그래서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같은 말이다. 뭐 되지 않으면?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거로 본다. 근데 일반 우편은 반송되지 않아도 도달된 거로 보지 않고 표자가 도달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지금 됐습니까? 예, 간다. 3번 15번 어사표시에 기재된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도달된 거로 본다. 있죠? 예. 그 다음 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자, 할 때 능력이 있고 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법정된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표자는 언제만 있으면 되노? 할 당시에. 하고 나서 도달하기만 하면 하기 전에 뭐 또라이가 되든 죽든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4번. 그 다음 5번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상대방이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해도 도달한 거로 볼 수 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너무 쉽네. 의사비에 관한 설명은 진이 아닌 의사비는 원칙적으로 뭐 유효. 아, 이런 거 나오면 죽이겠죠. 그죠?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안 나온다. 이게 그치 이런 거. 24일 때 나왔지.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지. 그래도 무시해도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지? 예. 원칙적으로 뭐, 유효. 그 다음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끊고, 할 당시만 있으면 되죠. 표자는.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주어 끊고, 특별한 사정이면 상대방 도달한 때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도달주의. 자, 표자가, 의사표시자가 주어 끊고, 과실 없이 끊고, 표자, 의사표시자가 뭐 없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두 가지 뭐 없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과실로 하면 공시송달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보통 우편방포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근데 무슨 증명은? 내용증 등기우표는 반송되지 않으면 뭐된 거로 본다? 도달된 거로 본다. 이렇게 한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자, 대리 갑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무슨 면허 보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몇 번? 세 번. 다 한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할 때는 내가 알았는데 집에서 하려니까 혼자 하니까 잘 안 돼. 그래 해도 되는 것만 해라. 되는 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한번 쭉 읽어보고 편하게 그냥 하는 거지. 몇 점? 60.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거 할 때 훨씬 편해진다. 이게 개똥같처럼 보여도. 뭐처럼 보여도? 개똥.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는 다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차고 비진이는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그래서 비진이는 갑을병 누가 중요하다? 을. 통정은 갑을병 누가 중요하다? 병. 하고 통정은 갑과 을 사이에서는 진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 그 다음에 그 통정에서 제3자 잘 내는데 거꾸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잘 나오는 거. 파상관제인 잘 나온다.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무슨 관제인? 파상관제인 나오면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가장양도 이후에 뭐된 사람?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한 사람은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지? 맞습니까? 예. 가장양도 이후에 뭐된 사람? 등기. 그지? 그거 파상관제인 제3자. 그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거꾸로 또 대보라. 여덟 개 빨대라. 기존, 앞서, 이전, 추심, 손해배상,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그것만 알아도 딱 보면 눈에 딱 보인다. 근데 쭉 읽었다. 이게 쭉 사발라네, 이게. 응? 쭉 읽었다. 쭉 사발라. 그 다음 거꾸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무슨 간지? 파산 간지. 딱 들어있거든. 무슨 간지? 파산 간지. 그 다음 뭐 한 사람? 등기, 지상권, 지역권,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가 붙었다. 거의 대부분 무슨 자다? 제3자. 이렇게. 이렇게 보자마자 딱 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나온다, 거기서. 그러 하는데 그거 딱 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 근데 한 번, 한두 번 하고 선생님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어려워라. 너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다. 이게. 지금 제가 해도 여러분에게 지금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한 다섯 번 넘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되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됐다. 그러니까 이거 막 계속 하면 자동으로. 그러다 보면은 딱 그 나오면은 엄청나게 쉽다니까. 뭐가 실력이다? 반복. 그치. 막 이게. 자, 갑니다. 대리. 1번. 여러분 그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58페이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출치고 그게 핵심이다. 그럼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대리인이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자 거기 들고 여러분 우리 민법은 채무하면은 금방 뭐래 너? 100% 갚아야 된다. 민법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거 없다. 어차피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본인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걸 누가 대신 변제했다? 대리인이 본인의 제 돈을 가지고 갚았다.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본인이 뭐 하지 않았어도 시키지 않았어도 대리인이 동 채무를 갚았다 안 갚았다? 갚았다. 그럼 만약에 받을 채권자가 대리인 자신이다. 그걸 자기가 거기서 본인 돈을 가져갖고 자기 채무에 충당했다. 정상, 비정상? 정상. 꼭 기억한다. 금방 아까 원칙은 뭐가 원칙? 채무, 다시 뭐? 채무 몇 퍼센트? 100% 갚아라. 그래서 기한이 도래한 이행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안 시켰어도 변제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뭐가 도래했다면 기한이 도래했다면 채무는 몇 퍼센트? 100% 그치 오케이 꼭 기억한다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대리인 자신일지라도 본인 돈을 가지고 자기 돈 자기가 받았다? 어? 뭐가 도래한 경우? 채무는 몇 퍼센트? 100%. 그거 꼭 기억한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시 합니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변제할 수 있다. 몇 퍼센트 갚아야 되기 때문에? 100%. 그치? 그렇게 해설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받을 채권자가 누구일지라도 대리인 자기일지라도 변제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몇 퍼센트? 기한이 도래했을 때는 몇 퍼센트? 100%. 기한이 도래 안 했는데 채무 변제했다. 그거는 뭐다? 무권대리다. 무슨 대리? 무권대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이미 대리인은 주어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여러분 중요하죠? 해제권 취소권은 오직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이 해제 취소하려면 넉자 무슨 수권? 특별 수권. 그치? 너무 잘하네. 그 다음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끊고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각자 본인을 대리하려면 법률 또는 수권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아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아까 무슨 변제? 채무 변제 뭐 한 거? 기한이 도래한 채무 이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몇 퍼센트?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 2번 대리에 가는 거 틀린 거.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맞죠? 예.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OX? X. 핵심 단어 찾아라. 어? 아니 핵심 단어를 찾아라고. 아유. 대리한다. 그지?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그렇지. 복대리 나오면은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 행위 대리한다 하면 누구를 대리? 본인. 그렇지. 그게 핵심이지.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공하면서 공부. 복대리인은 하면 선임 하면 누구?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한다 대리행위 하면 누구를 대리행위? 본인을 대리행위야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정하지 않은 거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끊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뭐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자 여러분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제한능력자가 상대방과 무슨 행위?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핵심 단어 찾아라. 주어 주어 주어. 이럴 때는 빨리 빨리 끊어라 끊어라. 주어 찾아라 빨리 주어. 주어.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끊고 대리행위 동그라미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제한능력자 대리인은 자 제한능력자인 대리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지.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능력 맞습니까? 예. 대리행위 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대리행위 하더라도 대리행위 동그라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미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하면 철회 늑자 수권행위 나오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만 적용되는 거다? 이미 대리 수권행위 철회는 이미 대리 뭐 본인이 그만해 하는 거 그지? 그거는 이미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잖아 그지? 맞습니까? 공통 소멸 사유는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혼인 사망 하나 한 개밖에 없지 그지? 그럼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다시 뭐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자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지? 그래서 그 바로 나왔잖아요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아도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소멸한다 너무 쉽죠 이런 거 막 나오고 이런 거 딱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안 바꿔서 내면 쉬운 거지 뭐. 그 다음에 여러 명 나오면 무조건 무슨 자? 각 자. 그 다음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 대리 본인의 허락하면 쌍방 자기 쌍방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대리권 남용 나오면 107조. 대리권 남용 나오면 몇 조? 107조. 누구에서 결정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을 경우 뭐 무효. 본인 모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뭐 유효 본인 모진다. 책임진다. 그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선생 설렁설렁하게 엄청나게 쉽게 푸네. 원래 근데 그걸 노하우를 배워야지 빨리. 자 4번 갑니다. 1번 자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틀렸습니다. 복 대리인은 주어 놨잖아요. 핵심 단어 찾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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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아니 복 대리인은 주어고 주어 다음에 핵심 단어. 그럼 그게 뭐? 그게 맞느냐 틀리냐 하려면 뭐가 법률행위가 핵심 단어지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대리행위 누구를 대리행위 그렇지 스님 하면 누가 스님 그렇지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법률행위가 핵심이지 복대리인 나오면 딱 두 개 법률행위 대리행위 하면 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스님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그 두 개 꼭 조심한다. 그럼 여기는 그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 행위가 핵심이고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행위? 대리행위. 무슨 행위? 대리행위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줌마는 딱 정확하게 저 보내줍니다. 아저씨는 막 데리고 있어도 되거든. 근데 아줌마는 오래 잡고 있으면 그건 제약입니다.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저는 막 해도 아줌마는 절대로 오래 안 붙들고 있다. 아저씨 같으면 막 7시까지 끌고 가는데 딱 아줌마는 무조건 보낸다 이게. 그 다음 1번 틀리고 법률행위가 핵심이다. 그 다음 2번 수권행위가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한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용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뭐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하고 복대리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무슨 후견개시 성년 후견개시 되면 대리권은 뭐한다? 소멸. 3개 본인 사망 대리 아니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는 뭐 성년 후견개시 근데 항전 후견개시는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인 때 또 나왔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자? 각 자. 계속 나오죠. 그지? 자, 갑의 대리인 어른 갑 소유 부동산을 병행입니다. 자, 갑을병 나간다. 무조건 거의 90%는 갑을병이다. 95%.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이지. 맞습니까? 예. 다시 갑은 누구? 본인 대리는 을 상대방은 병 그치 되겠습니까 예 틀린 거 있습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자 을이 당했습니다 을이 당했습니다 을이 당했습니다 을이 당했습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을이 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기재하고 갑의 인장만 날인해도 유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무슨 것만 조금만 표시된. 그러니까 뭐 또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 이름으로 적어도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왜 위임장이 본인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의사표시는 누구? 자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방은 모르고 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애인 자기가 아니고 대리인 자기. 되겠습니까? 예. 누구 자기? 애인 자기가 아니고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그지? 그 다음 만약에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 미성년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대로 대리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의사 능력.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을 을에게 대리권 소유하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병과 계약이 했다 틀린 거 갑을 병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대리에서 갑을 병 나오면 줄 세우기 갑은 누구 본인 을은 대리인 병은 상대방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때로는 을갑병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거든. 그 출제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중개사에서 을갑병 내면 안 되지. 사법시험에서는 을갑병, 뭐 병, 을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중개사에서 갑을병 하면은 그 진짜 나쁜 출제자거든. 거의 대부분 근데 그 내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한 번씩. 아 이게. 근데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는 뭐 갑은 뭐 본인, 을은 누구, 대리인, 병은 무슨 방, 상대방 틀린 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으로부터 계약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팔아라고 한 대리권,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을 때 대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병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됐습니까? 병이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이 아니고 누구에게 손해배상해야 됩니까? 갑에게. 그치? 누구에게? 갑에게. 그치? 본인에게. 그 다음에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자, 병이 위반하면 누구만 해제 취소? 딸리 본인만 갑. 그지?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원상회복 업무는 누가?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죠? 예, 당사자. 무조건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합니까? 본인. 갑과 병. 그 다음 만일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인 것. 자, 여러분 그냥 매도에 대한 대리권 수여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고 포괄적인 대리권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잔금 기일을 뭐 연기해 줄 권한도 있지만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 취소권은 무슨 직? 오직 본인. 그러면 대리인이 해제,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이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7번 틀린 것. 여러분 그 다음에 강행규정 위반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럼 좋다. 또. 표현대리 없는 거 한번 해봐라. 표현대리 없는 거. 표현대리가 없는 거. 무슨 대리가 없는 거? 없는 거. 그럼 표현대리가 없는 건 첫째, 103, 104 하면 무슨 대리, 103, 104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고, 강행규정 위반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무슨 대리 없고, 표현대리 없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여러분 무권대리 안에는 두 가지죠. 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있잖아요.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무권대리가 되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은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지? 맞습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돼봐라.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돼봐라.
이런 말로 뭐 협의에 묶은대리다. 본인의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본인 무효. 근데 본인은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뭐 유효. 편들이 없다. 훔쳐내어 위조하여 사칭하여 모용하여 도용하여. 되겠습니까? 예, 그런 단어가 나오면 뭐 없다.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무슨 대리 없다? 편들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요 세 개, 법인의 대표, 법인격 없는 법인의 대표, 조합의 대표가 의결이 없이, 총회결이 없이, 총회결이 없이 처분행위 하면은 이건 뭐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이게.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고.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비슷한 게 요건 총회결이 없이 처분하면은 무효죠. 근데 요 법정 대리인이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행위 했다. 요거는 126조의 표현 대리가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요거는. 구조는 똑같죠.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요거는 몇 조 편들이? 126조. 근데 요거는 아예 뭐, 무효. 뭐, 무슨 대리 없다? 편들이 없다. 요까지는. 요거 잘 나온다. 요거는 편대리가 되고. 요거는 아예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편대리. 요거 잘 낸다. 이게 요거. 그래서 7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그지? 가행급기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계약이라도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자, 허락 없이 자기 계약하면 묵건대리처럼 취급한다. 묵건대리에서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 계약 줄치고 묵건대리 무슨 대리? 묵건대리로 취급하니까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위헌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묵건대리는 절대 무효고 추인도 없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묵건대리는 줄치고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사본은 뭐고? 대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배임, 횡령, 남용,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되면 몇 조 적용한다? 빨리. 107. 몇 조? 107.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 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보존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 8번. 자, 협의의 묶은 대리 틀린 것. 여러분 기억.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자,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예.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 그 다음에 여러분 묶은 대리인은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 뭐 했어? 소급했어. 그럼 틀린 것. 이연 X. 뭐 때문에 틀렸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주어권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원래 여러분 추인은 누가 하노? 무권대리 추인은 누가 하노? 본인이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그럼 상대방한테 하는 게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로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 그 결국 뭐 제3자지. 제3자를 다른 말로 여기서는 뭐라는 말 쓴다? 승계인.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짱짱짱. 다시 본인은 추인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승계인.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누구?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짱짱짱. 그 다음 리얼. 무권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맞죠? 본인이 추인하면은 무슨 정류요? 확정적 유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뭐 확정적 무효. 그 다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원칙 본인은 추인과 거절은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빨리 상대방.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대리인.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그래서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니언과 뭐 리얼. 아 미엄. 니언과 미엄. 해서 몇 번? 3번. 자 7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저번에 좀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화끈하잖아요. 철생처럼 확실하게 뭐지든지 확실하게 책임지지 않더니 추인하면은 몽땅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슨 정무효 확정적 무효. 근데 만약에 다시 추인하면은 뭐해서 화끈하게 뭐하게 화끈하게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진데 근데 본인이 추인하면서 화끈하게 추인하는 게 아니라 쪼잘게 금방 말해도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한 것만 책임져.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4개.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하면은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되라.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근데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일부에 대한 추인은 주어 무슨 방 상대방의 동의를 뭐하지 못하는 한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죠? 예.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몇 개? 네 개.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그래서 1번 맞고 2번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경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고 뒤에 거는 맞는데 뭐가 틀렸노? 뭐가 틀렸노 빨리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무슨 건 화끈 무슨 건 화끈 책임진다 있잖아요. 무슨 땅 몽땅 무슨 땅 몽땅 책임진다 그지.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무권대리 추인 의사표시는 본인이 무슨 방 상대방 제안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상대방이 알면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상대방이 알면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 즉, 다시, 그러면 이건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이건 다른 말로 누가?
이 말은 이런 말은 무슨 말이고? 그렇지. 대리인에게 했을 때 그런 말이지.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이 아니고 누구한테 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효력 어떻게 한다? 생긴다.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고출친다.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했을 때, 대리인에게 했을 때 그 말이지. 그치?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권 대리인의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자,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면은 여러분 자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알면은 상대방은 누구? 본인. 아니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 누구한테? 다시 지금 누가 알고 있노? 상대방이 안 경우는 상대방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하거나 철회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 압박을 못 구한다? 대리인에게. 누가 안 경우? 상대방이 안 경우. 그래서 철회한다 못한다? 못하고 무슨 배상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약속 지켜라 압박 가할 수 없다. 무슨 방이 안 경우? 그럼 상대방이 한 경우는 누구한테는 최고할 수 있다? 본인. 악일 때 누구에게는 최고할 수 있다? 빨리 본인. 구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 무권이 되게. 그럼 이 무권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야? 선의 및 뭐 무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약속 지켜라.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못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권 행사, 철회권 행사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됐습니까? 근데 무슨 방이 무권 대리라는 걸 처음부터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악인 경우는 이거 압박 가는 거, 그 다음 자기가 했던 것, 거둬들인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안 경우 누구한테는? 본인에게 최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럼 요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었던 걸 하자 철회하려면 상대방 뭐라야 빨리 선이라야. 한 경우는 상대방이 철회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4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5번 갑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위법하게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자, 다시 한 번 다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뭐 없이 과실 없이 제3자의 무슨 행위로 기망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유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는다. OX X. 여러분 이거 5번 굉장히 오는데 무권 대리는 어쨌든 자기가 사칭했죠. 무슨 행위 없이 수권행위 없이 했잖아요. 무조건 멎진다. 무슨 과실? 무과실. 무엇 때문에 사칭했건 간에. 그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사칭했건 어떻게 해서 사칭했건 무조건 멎진다. 책임진다. 그걸 무슨 과실 책임? 무과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무슨 과실 책임? 짱짱짱 중요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10번은 다음 주에 하고 여러분 어디까지 풀어오냐면 135페이지까지 풀어온다. 그 앞에 그 요약해놓은 거 빼면 문제 몇 개 안 된다. 한 40개,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몇 페이지까지? 135페이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아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